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지입니다. 이제껏 코난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또 요청을 많이 해주신 탐정단 배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화에서는 무전기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무전기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무전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솔직히 만들지도 못하고요. 잘 들립니다. 수신 바랍니다. 수신 잘 들립니까? 잘 되네요. 자,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열어보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스피커와 무선 모듈, 그리고 안테나, 그리고 LED, 그리고 아이폰 잭이 있어요. 안테나는 스프링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모듈을 케이스에서 아예 분리를 하면은 앞쪽에 고무 버튼과 화면 창이 있고요. 그런데 버튼이 손가락으로는 작동이 안 되고요. 고무 버튼이 있어야지만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이랑 아이폰 잭이랑 LED는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거를 해줍니다. LED와 아이폰 잭은 인두기로 제거를 하고 보기에도 잘 제거가 됐죠. 그런데 다 제거를 하고 보니까 갑자기 마이크랑 스피커가 먹통이 되더라고요. 다시 봐도 제거는 잘 됐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 파란색을 천천히 분해하면서 알아보니까 이어폰 잭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1번부터 5번까지 핀이 있는데 1번, 2번, 그리고 4번, 5번이 각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납으로 연결을 해주니 작동이 되고요. 현재 배터리가 AAA 건전지 4개, 즉 6V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3.7V죠. 그래서 승합 모듈을 준비를 하고요. 충전을 위해서 충전 모듈도 준비를 합니다. 납으로 잘 연결을 해주고 승합 모듈의 나사를 돌려가지고 볼트를 6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배터리 선을 모듈에 직접 납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이때 삐져나온 선이 있으면 깨끗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합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구동 부분은 만들어 주었고요. 외부는 3D 프린터로 제작을 할 건데 설계를 해야겠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진을 띄워놓고요. 기름종이 벗기듯이 그리면은 쉽고 몇 가지 손을 보고 출력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구동 부분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저렇게 넣어보는데 이게 전원 부분이 다 노출된 상태로 밀착이 되다 보니까 배터리의 선이 기판의 주요 부위에 닿으면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전기를 사용해서 작업을 또 할 건데 합선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를 모두 발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다 필요가 없어요. 전원 버튼과 말하는 버튼만 남기고 모두 잘라 버릴 거고요. 안테나도 길이에 맞게끔 잘라 줍니다. 원래 스펙상 5kg인데 저 정도 길이면 한 2kg 정도 되겠죠. 자, 거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부 도색을 해보죠. 먼저 서페이스로 색을 입히기 좋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본체에 다양한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프린터로 마킹이 되는 부분만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도색을 해줍니다. 도색 시 환기는 필수예요. 글자까지 완성이 되고 마감재를 뿌려서 완성을 시켜줍니다. 원래 뒤에도 좀 원래 복잡한 문양이 있었는데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자, 이건 안테나인데 상부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본드를 사용하면은 약한 힘에도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서트 너트를 이용해서 나사로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안테나에 인서트 너트 크기만큼 구멍을 뚫어주고요. 인두개 열로 안테나에 너트를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맞는 나사에 돌려주면은 잘 고정이 되겠죠. 자, 나사에 본드까지 추가하면은 더욱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자, 구동부를 본드를 이용해서 내부에 부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내부 각 부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글루건으로 또 추가 마감을 해줍니다. 외부에서 충전도 가능한 걸 확인했고, 그런데 뒷뚜껑이 버튼 구멍이 잘 맞질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설계를 수정하고 프린터를 한 후에 서페이서, 도색, 마감재까지 완성을 시켜주면 네, 잘 맞네요. 굿.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도색은 아직 제가 좀 서툴러서 그런지 약간 지저분해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실력이. 자, 충전 단자도 보이고요. 전원을 켜고 작동을 확인을 해보죠. 아하, 잘 들리고요. 아, 잘 들리죠?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층입니다. 아, 잘 들리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크기가... 아니, 줄인다고 했는데 아, 원래보다 더 크네요. 자, 채은이에게 선물로 저 보겠습니다. 채은이 선물 가져왔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응답하라. 돈 아파요. 전화기네? 이거 누르고 얘기해봐. 채은아, 누른 상태에서 얘기해. 안 돼? 봐봐, 아빠 도와줄게. 이걸 놔봐, 이리 놔봐. 이게 좋은 거야, 이 채은아. 이거 봐봐. 자, 이채은. 저방, 큰 방, 안방 들어가 있으세요. 채은이 거. 이거는 아빠 거. 그게 더 좋아? 채은아. 채은아, 이게 더 좋아? 이거보다? 응. 자, 이채은님 빨리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채은님, 송신바람.